저희 송건우 밴드는 총 4명이고요. 보컬 겸 기타, 그리고 기타 메인 기타, 드럼, 그리고 베이스 이렇게 총 4명의 밴드 구성으로 되어 있는 팀입니다. 그리고 송건우 밴드라는 이름은 저희 멤버들의 각자 성을 따서 송건우라고 짓게 됐는데, 송건우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저희들의 시너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만들게 됐습니다. 저희는 일단 각자의 개성이 되게 강한 팀이라서 사실 무색무취가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. TV 보는데 6시 저녁 방송에서 산란기 광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. 왜 안타까운지? 아, 그 비싸게 샀는데 산란기라고 욕 먹으니까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. 나도 꿈꿀래라고 이제 소리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산란기 광어인 것 같습니다. 결국에 산란기 광어가 어떤 저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존재였다가 마지막에 나도 꿈꿀래를 통해서 울분을 토해내는 노래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장르라기보단 처음에는 최대한 열받게 하고 싶었어요. 부르면서도 최대한 쪽팔리고 듣는 사람도 최대한 열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첫 가사를 썼고요. 그렇게 뭐 장르는 상관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은 펑크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그 저희가 이 곡을 제주도에 한 달 가서 연습을 하면서 만들고 완성을 했는데 가 있는 동안 많이 싸웠습니다. 한 번은 이제 저희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바닷가에 앉아서 셋이 한 명은 먼 산을 바라보고 한 명은 바다를 바라보고 그렇게 싸우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. 저희가 근데 MBTI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뭐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우유부단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. 원래 뭐 광어 같은 거 먹을 때 이게 뭐 자연인지 양식인지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먹었는데 가끔 아 이맘때면은 산란기인데 이맘때 광어는 무슨 생각을 할까? 무슨 뭐 저희가 쓴 것처럼 꿈을 꾸긴 할까? 그런 생각도 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. 5월이 산란기니까 많은 네. 많은 사랑 광어.
Thank you.